모드 CPU 토너먼트 시즌2 1회 4강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4강전 첫번째 매치 페인 대 가라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은 3판 2선승제고요. 자, 한판 끝날 때마다 맵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가라 시작부터 유사폭류. 자, 근접이 아니었기 때문에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자, 미사일 날려주는 페인. 자, 거기서 그 이후에 평타까지 잘 때려주면서, 자, 가라 굉장히 많은 체력과 바꿔치기를 빼앗겼습니다. 잡기까지 써주면서 페인 완전히 흐름을 가져오네요. 자, 평타 날려주는 페인. 뒤쪽까지도 판정이 있기 때문에 때려주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가라 여기서 평타에서 오이콤보. 야, 체력과 바꿔치기 모두 소모했지만 극딜을 넣어주면서, 자, 방어를 포기한 듯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의 상황이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페인이 압박을 해오면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가하라기 때문에. 자, 하지만 가하라 다시 한번 압박 이어가 주는데요. 야, 이거는 진짜 가하라 공격력이 미쳤기도 미쳤는데, 아, 페인이 너무 바꿔치기를 안 썼어요. 수학에선, 아니 수학 순간적으로 각성. 자, 페인 여기서 각성나네요. 자, 이게 신의 한수가 될지 무리수가 될지. 자, 각성을 가고 나서 풀리게 되면 너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데미지 뽑아내지 못하면 괜히 간 거거든요. 자, 페인 평타. 자, 신나 천정. 자, 그리고 여기서 와, 자, 엄청나게 많은 인수를 보여주면서 화려하긴 화려했는데 데미지는 못 뽑아냈어요. 네. 자, 스피커테 만상천인으로 끊어주는 페인. 자, 수학의 손. 뒤로 도망갔어요. 네, 페인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페인 평타. 자, 클레드시 평타. 너프 상태인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레이저포. 아, 유사폭류. 야, 야, 이건 정말 4강전다운 그런 경기였네요. 와, 페인이 레이저포를 쐈는데 그때 이미 유사폭류가 발동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 판정상으로 가하라가, 네,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네요. 사실 판정상이라고 보긴 애매하고, 체력이 가하라가 더 많았기 때문에 승리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1대0으로 가하라가 세트 스코어 앞서갑니다. 두 번째 경기 맵 바꿔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가다락 부적을 먹이고 공중 차크라 수리검으로 다운 상태로 만들긴 했지만 데미지가 나오진 않았어요. 자, 차크라 대신, 자, 서로 차크라 대신 수리검 견제 레이저. 아, 근두운 타고 날아가는데 레이저포로 격추시켜버리는 페인. 자, 좋습니다. 자, 가하라 수학의 손. 후딜이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평타 리치가 짧아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오히려 가하라의 평타가 들어가면서 페인에게 많은 데미지를 주었습니다. 자, 만상천이 끌어들여주는 페인. 뒤로 빠지는 페인. 자, 가하라 따라오겠죠? 자,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때문에. 자, 수리검. 차크라데시 피해주는 페인. 가뿐하게 피했습니다. 만상천인. 와, 먼지로 지금은 시야를 가리고 만상천인을 썼기 때문에 가하라가 눈치를 채지 못했고요. 자, 대신 평타 날려주는 페인. 여기서 오이. 아, 들어가네요. 야, 이거 들어간 건 큽니다 정말. 자, 그나마 평타를 두 대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이의 데미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자, 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미사일 바꿔치기 두 개 빼버렸어요. 자, 가하라 지금 너무 손해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미사일을 맞았어도 그렇게 많은 데미지를 입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 바꿔치기 다 썼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하라는 바꿔치기 없을 때 더 잘합니다. 자, 수리검. 자, 차크라데시. 그리고 평타. 그렇죠, 바꿔치기가 없을 때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페인이 평타로 압박해주는 모습. 야, 이거 다 들어가나요?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바꿔치기 다 채우려고 지금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가하라 맞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자, 서로 스티거텍 충돌했고, 차크라데시 가하라. 자, 유사폭류. 와, 근접에서 맞아서 페인 체력 딴 거 보세요. 완전히 지금 체력이 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가하라는 바꿔치기였고 체력은 빗은 수학의 손으로 견제 마무리. 와, 방금 진짜 가하라의 운영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네요. 바꿔치기가 없기 때문에 뒤로 빠졌습니다. 그걸 알고 페인은, 바꿔치기 없네, 달려가야지 하는 순간 수학의 손 견제에
와 정말 눈치도 못 채고 반응할 수도 없었고 그런 나머지 수학의 손의 데미지에 죽어버리는 그런 경기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하라가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자 다음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전 두 번째 매치 오비토 대 하시라마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모래마을 굉장히 좁은 맵이 나왔어요. 아 시작부터 인솔 날려주고 와 강제로 세운 뒤에 새로운 2.0 버전 평타. 와 오비토에게 극딜 넣어주는 하시라마입니다. 다시 한번. 자 하지만 오비토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평타 날려주는 모습. 자 소리검. 아 하시라마 신기술. 네 신기술로 많이 해먹는데요. 자 소리검 평타. 하지만 하시라마도 소리검 평타로 와 오비토의 소리검 평타를 막아내면서 와 좋습니다. 하시라마 강하네요. 자 오비토 그렇죠 평타 판정 사기거든요. 자 여기서 스틱어택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평타 오비토. 자 소리검 평타 이거 맞으면 죽죠. 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마 바꿔치기를 써주는 모습. 자 하시라마 평타 바꿔치기 써주는 오비토. 이번엔 오비토가 평타 망치망치. 아 위험해요. 게임 끝나요. 마무리 지어주네요. 와 하시라마 엄청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대1로 하시라마가 세트스코어 앞서갑니다. 두번째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오비토 아 첫번째 경기를 당해버렸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에서 못 이기면은 0대2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예토전생에서 부활했는데 여기서 무너지나요? 자 소리검 평타 날려주는 하시라마 계속해서 평타 바꿔치기 지금 두개나 써버렸기 때문에 자 물론 평타가 나오기 전에 바꿔치기를 써서 체력을 아낀 거는 좋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이 썼어요. 자, 시간 벌어야 됩니다. 4개를 상대로 2개 가지고 게임하기 힘들어요. 자 평타 판정으로 사기치는 오비토. 자 그렇죠 저 평타 판정 하나만큼은 정말 오비토를 따라갈 그런 캐릭터가 없거든요. 자 소리검 날려주는 하시라마 계속해서 평타. 야 이건 아픈데요. 자 뒤로 빠지는 모습. 자 차크라 소리검 깔고 평타. 네 소리검 평타죠. 자 하지만 하시라마 끝난 타이밍에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차크라 대신 자 소리검 평타 하시라마. 와 진짜 하시라마 오늘 너무 강해요. 자 대신 해주는데 뒤로 빠져주기 때문에 그냥 대신으로 따라갈 수가 없죠. 자 스틱어택 날려주는 오비토. 자 한번 거세게 몰아치는데요. 자 하지만 다시 한번 흐름을 끊는 느낌으로 뒤로 빠져주는 하시라마. 그리고 평타. 네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위험했습니다. 자 오비토 여기서 소리검 평타 콤보. 아 막타를 안 썼어요. 아 방금 막타를 썼다면 정말 이번 경기 오비토의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소리검 평타 바꿔치기 써야겠죠. 하시라마는 안 쓰면 위험해요. 신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 나오네요 신비. 자 그래도 하시라마 아직 체력 남아있습니다. 거의 체력 한 줄이 날아버렸고 그리고 눈 안 통하고요. 자 하시라마 각성이라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소리검 평타로 스틱어택 끊어주는 하시라마. 자 아직 몰라요. 네 하시라마의 경기력 살아있습니다. 자 뒤로 빠지는 오비토. 차크라 대시 끝내겠다는 거죠. 자 주창에서 뒤로 빠지는 모습. 하시라마 평타. 자 이거 바꿔치기 안 쓰면 위험해요. 오비토 바꿔치기 썼습니다. 자 하시라마는 각성을 갈 수도 있고요. 각성 가지 않는 모습 목둔. 자 오비토 평타로 아 가까스로 위기 모면을 해주면서 1대1로 세트 스코어 따라갑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결승전에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오비토 판정 좋습니다. 네 방금 판정빨이 좋았죠. 자 평타 날려주는 하시라마 계속해서 두드려주고 있는 모습. 자 오비토가 가드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가드했어요. 오비토가 참고로 가드를 하면 저렇게 시공간이 있어요. 네 카무이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하시라마의 평타 매섭게 들어가면서 자 오비토의 체력이 묵사발 나버렸고요.
자, 수리검 평타 날려주려는 거 오비토 피해주고 수리검 평타 오히려 역으로 써주면서 오이모션 나오겠죠? 아, 오이로 안하고 목돈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인술 구도초토 체력 역전했어요. 오비토 자, 공중평타 날려주는 하시라마. 아, 진짜 접전이네요, 접전. 자, 수리검 평타 날려주는 하시라마. 자, 오비토 바꿔치기 쓴 이후의 평타 수리검. 자, 서로 상황은 비슷한데 자, 하시라마가 약간 더 유리합니다. 피거텍 날려주는 오비토 차크라데시 평타. 아, 반쪽으로 데미지 입힙니다. 자, 스티거텍 들어가는데 오비토 자, 패승승으로 역전하나요? 스티거텍 아, 위기를 느끼고 뒤로 도망가는 하시라마. 원거리에서 수리검 자, 신기술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긴 하지만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자, 하시라마 남은 피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리검 대전 마무리 지어주면서 아, 오비토가 결국 결승전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결승전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